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에서 이제 독일과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얘들은 뭔가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북동부 쪽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장인 문화예요. 이런 장인 문화가 사실 2000년도 전까지는 상당한 시너지를 봤죠. 왠지 뭔가 이제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장인 정신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해내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3대, 4대까지 막 내려오면서도 꾸준하게 그 산업을 육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그런 가내 수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안의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대가 바뀌면 디지털 시대로 넘으면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장인 문화가 아무리 정교하고 뭔가가 되더라도 이 디지털 시대의 대량, 소량,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 자체를,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정교하고요.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장인 문화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애장품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 장인 혼자는 먹고 살수 있지만 산업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허접한 거거든요. 그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시점이에요, 사실. 자충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일본의 이런 지방은 뭘 먹고 사느냐? 앞서 얘기했던 이 장인 문화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앞서 봤던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벤츠 공장 여기 있고, 아우디 공장 여기 있고, BMW 공장 여기 있고, 뭐 독일 안에서도 또뭐 여러 가지가 많죠. 메이드 인 젤머니 적혀 있는 것들. 그런 공장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이제 남한을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보면, 지방 경제 육성을 하자고 하네. 지방 경제 육성. 지금 서울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서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풀어주자. 지금 보면 뭐 밑에서 얘기하는 신공항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이 부산 경남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물류 허브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경기도와 서울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더 커져 버려요. 이것이 대신 평택까지 늘어와 버려요. 규모가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그 용인 평택까지도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 바로 밑에가 당진이잖아요. 충청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정말 경기도 끝머리에 있는 데까지도 여기에 대한 여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천공항에 들어왔던 물류가 여기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어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물류 허브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급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뭐랄까요? 동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왜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 2010년 이후로 마이크로 시대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이 인터넷을 주도하던 민족이기요. 인터넷을 주도하는 산업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좀더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삼성전자도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1류 기업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냥 10위권, 30위권 안에 드는 기업.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 뒤에 배경으로는 이런 산업적인 구조가 지금 바뀌어 오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좀더 활약할 수 있는 단계였고 오히려 2010년도 그때는
현대차라는 기업도 엄청난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동차는 단순 제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점점 세계적으로도 점점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 그런 기업들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읽을 줄 알아야지만 우리 종목을 선정할 때도 좀 더 비중을 싣거나 그런 것들 조금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